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너입니다. 레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자, 이번 상대는요, 웰컴 어택. 네, 181승의 웰컴 어택입니다. 3연승을 지나고 있고, 미얀마, 네, 미얀마의 클랜입니다. 우리는 232승의 네 클랜이죠. 전쟁 기록 보시면은 뭐 비록 지긴 했지만 네,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클랜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이길 수 있을지 제가 진행되는 걸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네, 좋았던 공격들로 1부 꾸려드리고요, 그리고 2부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모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상대 웰컴 어택 맞나요? 웰컴 어택 클랜과의 대결. 네, 어필님의 공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필님께서 나벌미로 공격을 들어가시겠습니다. 상대방 11홀인데 오버홀이죠. 클랜전에서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디펜스 로우 상태로 인구수를 크게 늘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녀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바바킹 벽 부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퀸 스킬 쓰면 되고, 안 썼네요. 자, 그 다음에 라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노 마법. 네, 라바가 다 터지지도 않았고요. 이거는 뭐 그냥 벌룬을 잡질 못하네요. 라바 터지죠? 안 터집니다. 하나 터졌어요, 하나. 대단합니다. 라바 하운드가 남을 정도로 좀 여유가 있었던 공격, 오히려 벌룬만으로 밀어붙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벼웠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법을 남긴 상태로 100% 완파 어필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공격은 28번 빅토리아님의 공격이고요. 자, 골볼마호. 자, 골볼마에다가 호그레이더 섞었고요. 상대 골이기 때문에 자, 생각보다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 하위권이 강하지 않습니다. 상대 바바킹 잡아냈고요. 이동마법 분노까지. 와, 분노를 볼러에다가 써주는 판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 잘하는데요? 아래쪽에서 호그레이더입니다. 회복마법만 있다면. 자, 잡음이 예측되는 위치. 오, 너무 잘하는데요?
자, 한 번 더 써야 되죠, 회복. 거기서 회복. 자, 위치가 살짝 안 좋았지만, 호구들이 제대로 들어갔고요.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회복마법이 남는군요. 이제는 대형 폭탄의 공격에도 어느정도 내성이 생겨버린 호그라이더이기 때문에 과거의 호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토리아님의 공격 3별 완파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초파님의 공격입니다. 자, 발마호. 네, 발키리 마법사 호그라이더 발마호 조합으로 왔고요. 자, 일단은 골렘 집어넣고 마법사로 길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은 나쁘지 않은데 이 마법사 타워들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해골 조격병으로 벽 부수기가 살짝 어려울 거거든요. 첫 번째 벽은 부수더라도 두 번째 벽이 좀 어렵겠습니다. 자, 마녀까지 나왔기 때문에 동마법 두 개 쓰고 분노까지 때려주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서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대형 폭탄의 위치 파악해서 마법 잘 뿌렸어요. 잘 뿌렸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 거기 쌍자붐일 텐데 자붐이 하나밖에 안 터졌습니다. 회복 마법 전진 회복 좋고요. 아, 역시 쌍자붐이었죠. 자, 초판님 마법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회복 마법. 아, 여유가 있네요. 역시 초파님입니다. 상대를 가볍게 파괴해내는 모습이죠. 발키리까지 많이 살아남았고 호그라이더의 이용이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초파님의 공격 3별 완파로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반격이죠. 자, 29번 그레이트 워리어. 자, 29번이 우리 26번 쩡이님한테 들어왔습니다. 쩡이님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네, 디펜스 로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페르노와 독수리 포탑을 아예 짓지 않는 그런 디펜스 로우 상태이기 때문에 26번에 있지만 공격력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초퀸이 50레벨이고 공격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네, 쩡이님이 대단한 활약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쩡이님에게 29번이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안티 라벌 배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티 라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티 라벌 딱 정확하게, 네, 바람 방축의 위치, 그 다음에 아처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왜 안티 라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라벌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요즘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티라벌 배치이긴 합니다. 자, 왜 안티라벌을 쓰냐면 쩡이님이 상대하는 상대들이 라벌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들어가죠. 자, 바람방출기로 버텨줘야 되지만 아, 분노마법이 셉니다. 자, 여기서 싹 다 제압되죠. 자, 이게 인페르노도 없고 독수리포탑도 없기 때문에 아, 이게 막을 수가 없네요. 자, 안티라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상대 29번인데 역시 상대방이 실력이 상당하죠. 아처타워에 의해서 튀어나온 미니언들 잡힐 거, 라바펍들 잡힐 것 같으니까
아처킨으로 스킬 써서 라바파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습. 아, 대단합니다. 자, 상대방이 29번 정인님을 상대로 완파를 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공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티라벌 배치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파괴를 해버렸네요. 자, 이번엔 정인님의 공격입니다. 아, 네, 상대 9홀이네요. 자, 11홀의 공격을 갖고 있는 정인님한테 9홀이라기. 이거 뭐, 이거 뭐 볼 거 있나요? 이거 뭐 그냥 끝난 거지. 그렇습니다. 자, 동화호 뿌리고 드래곤의 베이비 드래곤이긴 하지만 동마법에다가 50레벨 아처퀸이면 이거 뭐, 네, 스킬도 안 쓰고 그냥 끝내버리네요. 아, 벌룬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들어갈만 돼야죠. 뭐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아, 하늘을 지배한 벌룬들. 와, 얼음 마법 따로 쓸 데가 없죠. 얼음 마법 민망하죠. 나설 수가 없거든요. 자, 워든이, 아, 저걸 얼릅니다. 아, 그야말로 퍼포먼스, 세레머니. 아, 아, 워든 스킬까지. 서비스 확실하게 해주는 정인님입니다. 야, 이 미니언과 라바펍이 너무 많아서 바글바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인님의 공격 3별 완파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수준이 좀 높습니다. 같은 라벌이라 그래도 이번에는 상대방 11번의 공격이고요. 자, 공격을 받는 상대방은 찰리 브라운님인데 11홀이시고, 네,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안티볼러라고 하는 배치인데 어쨌든 이런 배치도 라벌로 들어오기 만만치 않은 배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요 배치인데, 자, 흔치 않은 배치, 그리고 또 자주, 흔치 않은 배치가 아니라 자주 볼 수 있는 배치, 네, 자주 볼 수 있는 배치이지만 클랜저에서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자, 문제는 이거를 라벌로 완파할 수 있느냐. 네, 대놓고 5분노 라벌입니다. 자, 5분노의 이동. 네, 5분노의 이동 라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처퀸이 여기에 있어서 아처퀸을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처퀸을 좀 가볍게 잡고, 그 다음에 인페르노와, 여기 싱글 임페 4렙이라서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싱글 임페와, 바람방출기 이쪽 대공포까지 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라면 아마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것까지 아처킨 스킬로 노려보는 그런 걸로 들어가고 이제 실제 진행은 반대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또 상대방 문화의 공격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공격은 다를 수도 있다. 자, 공격을 받는 찰리 브라운님은 어쨌든 멋진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격 보도록 합시다.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어차피 이거 없다는 거죠. 아처킨이 워낙 바깥쪽에 있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분노. 자, 싱글 임페르노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잡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싱글 임페 따위 무시하겠다. 대박입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와, 아처킨 잡히는 거 봐. 어우, 한 방에 잡혔어요. 와, 라바폭 저거 맞아주는 거 봐요.
와, 라버프 탱킹하는 거 좀 보세요. 와, 거의 사기야 가까운 탱킹. 자, 라바 하운드 탱킹은 없어졌지만 이쪽에 퀸도 있는데다가 결론이 많습니다. 자, 역시 라버를 막기에는 퀸의 위치가 좋지 않았다. 안티 볼러 배치로는 라버를 막기가 좀 어렵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공격입니다. 어우, 한 방에 뻗어버린 워든이구요. 비록 상대편이긴 했지만 정말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치를 보고 지상군으로 어려울 거라 판단해서 라버를 선택해서 들려보내는 플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편이지만 정말 칭찬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상대편이 강하긴 강하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님의 공격을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골발 위후 지진 마법까지 활용하여, 제가 사실 이 10홀, 물론 다니엘님은 지금 11홀 공격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10홀 때에서 저더러 클렌전을 만약에 하라 그러면 골발 위호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10홀이라면 이 조합을 쓸 것 같아요. 물론 여기보다 인구수 좀 낮춰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라면 이 조합을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조합이 제가 보기에 10홀이 쓰기에 강력해 보이는 조합이고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있죠. 저는 이 조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골렘이 양쪽에서 들어갑니다. 마법사가 길 정리를 해줍니다. 그냥 해골 조격분이 길을 열겠죠? 들어갈 길을 열 거예요. 엽니다. 그 다음에 발키리를 투입해야겠죠? 발키리를 투입합니다. 자, 호그라이더는 사이드로 들어가야겠죠? 동마법 써야겠죠? 동마법이 살짝 늦게 들어갔어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되는데요. 호그라이더. 자, 호그라이더는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호그라이더가 약간 서지컬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회복마법 타이밍 늦으면 안 됩니다. 좀 써야 돼요. 자, 타이밍은 좋았는데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자, 남은 회복 한번 쓰면은 끝나죠. 자, 위치 틀리지 않고 회복 쓰면 되고요. 안 쓰고도 깰 수 있다는 거네요. 잘했습니다. 일단 발키리가 많이 살아남았다는 게 그럼 여유로웠다는 거죠. 공격 자체가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님의 호그레이더를 활용한 아주 시원시원했던 공격 3별 완파로 끝냈습니다. 자, 이번 공격 쿠로님의 공격입니다. 자힐 몰리훈. 더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자힐 볼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대화가 필요합니까? 네, 9홀 최강 조합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우, 대단합니다. 분노마법. 자, 호그라이더 잘 들어갔어요. 호그라이더 자, 회복이 3개나 남았어요. 자, 방금 회복 마법이 너무 깊어서
두 번째 맞은 저, 아, 마법 잘 썼네. 너무 잘하네요. 이건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네요. 네, 아무튼 아까 그 회복 마법 쓸 때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호그라이더 활용은 그야말로 호그라이더의 방향을 읽고 회복 마법을 어떻게 잘 써주느냐, 그걸로 인해서 호그라이더들의 생존이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크로님의 공격도 3별 완파로 끝내면서 우리가 하위권에서 좋은 승리를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가 공격할 시간입니다. 자, 바로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릴러를 통한 공격이 되겠고요. 일단 들어가는 방향은 늘 비슷합니다. 전 비슷하게 하는 걸 좋아하죠. 문제는 길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쪽으로 아초킨인데 너무 뻔히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럴 때 얼른 하나 가져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퀸의 움직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분노 나쁘지 않았죠? 벽 한번 부숴주면 좋겠고. 어? 못 들어갔네? 못 들어갈 리가 없는데. 마법 잘 들어갔고. 아, 워든 공중! 자, 이거 안 되는데 워든이 공중입니다! 아, 바바킨 스킬을 못 썼어요. 자, 하지만 퀸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차피 싱글 임팩 당할 거지만 제가 좀 실수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어요. 최대한 파괴율 높일 겁니다. 최대한. 네, 55%. 그렇습니다. 자, 라이너의 공격 2별까지 냈고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된 유닛들이 좀 있어서 네, 조합을 급하게 보릴러로 해오느라 이렇게 2별까지밖에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저는 2부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